일본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공작에서 북으로 간 스파이 암호명 흑금성 박석영 역을 맡은 황정민입니다. 북한 대외경제위 처장 리명원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남한 안기부 해외실장 최학성 역을 맡은 조준영입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제2국 과장 정무택 역을 맡은 주준입니다. 영화 공작 일본에서도 개봉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작이 제71회 깐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이끌어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화 공작은 1997년 적의 한가운데 그 누구도 몰랐던 암호명 흑금성으로 불렸던 스파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실화 첩보극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감사합니다.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돈이 안 돼요, 돈이. 완벽하게 장사치가 돼야 돼.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의 리 처장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 좋은 제안만 주신다면 박 선생께 독점적 활로를 열어드리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소. 당에서 승인이 났어. 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그냥 리 처장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군에서 추방당한 뒤 사업을 한다는 거 당에서 그런 사람을 믿긴 쉽지 않을 것이오. 쉽지 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내적으로 아주 강인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에서 하사는 진표입니다.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나는 서로 조국을 위해 일한 거 아니겠소. 트로이의 목마가 북한 정중앙에 침투를 한다. 평양이 무너지는 날, 대동강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모두 자네 손에 달린 거지. 만약 자네 정체가 탄로나 억류당했을 경우 스스로 결단해서 행동해. 저에게는 이 작전을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박 선생은 어떤 노선이? 천박한 것이 양락없는 자본주의자고, 공화국 수호는 내일이고, 앞으로 박 선생이 하시는 모든 사업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을 맞벌 겸손하겠어?